시그니처 3.0 국내 최초로 출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국내 최초 출산 지원금이 한화 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거.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1일인데 저 보호망이요, 신상품을 많이 올려서 그런지 전화가 엄청 불티나게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에 나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집도 없고 가계 대출에다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국가에서는 지원금이 요만큼밖에 안 해주고, 저출산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하죠. 지금 엄청 저출산으로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요즘에 뭐 국가, 정부에서 국가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뭐 출산에 많이 독려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멀었어요. 뭐 몇 조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다둥이 아빠예요. 아들, 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국가에서 혜택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 낳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이 가입을 할까요? 내가 뭐 몇 개월 후에 생각이 있어, 내가 임신을 하고 싶어, 그러면 미리미리 3-4개월 전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가입한 다음에 1년 이후에 출산을 하시면 출산 장려금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 셋째는 500만원, 1, 2, 3로 났을 경우엔 최대 9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왕절개 시에는 수술 시에 50만원, 그리고 또 켈로로이드, 일단은 그런 이렇게 제왕절개한 거 우리 또 붙이죠. 그러면은 100만원으로 추가 금액이 나온다는 거. 출산 이후에는 1년 동안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충분하게 보장만 받으셔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요, 최저보험료가 6만원이에요 일단은 이 상품은 출산 지원금 자체 특약은 보험료가 1-2만원도 안 돼요. 하지만 최소보험료가 6만원이다 보니까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수술이든 같이 가입해서 최소보험료 6만원을 맞추셔야 되겠다. 진짜로 대박, 미친 대박이죠. 요런 걸로 준비하시면 정말 가성비 대비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아주 낱낱이 여기서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시그니처 그전에는 2.0이었어요. 하지만 3.0으로 핵심 키워드가 바뀌었다. 자, 여성을 위한 새로운 보장 영역 창출이에요. 멘탈, 스트레스 관련 보장, 서비스, 뷰티, 수술 후에 후유증, 흉터 치료, 세 번째로는 출산 지원금, 제왕절개 등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그니처 3.0 핵심 키워드는 멘탈이에요. 요즘에 대표적으로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국내 최초로 한화손해보험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중증도 30만 명이 넘었어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네, 정말 많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이거 신문에 나와 있죠. 뉴스에서도 우울증 심각하고 청년 정신건강대책도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반하는 우리 정신질환, 우울증 정말로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시그니처 3.0이에요. 핵심 키워드 멘탈이죠. 그래서 개발 배경은 자, 국가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 이용률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제는 인식 변화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시그니처 여성보험 3.0 보험에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대표적으로 수면장애, 식사장애, 정신장애의 검사비용, 입원비용, 심리치료비용 이런 게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죠. 특히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수면 여러 가지 검사 비용이 나오고요. 진단, 스트레스, 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 정신장애, 스트레스 관련 질병 이런 것도 모두 다 출시가 되었고요. 심리상담, 그래서 심리 상담 지원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이런 것도 모두 다 포함이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식사장애, 입원, 치료 이런 것도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진짜 하나 손해보면서 여성 고객을 잡기 위해서 출시가 되었다. 자, 특정 수면 검사, 수면 다원 아니면 다중 수면 잠복기 지원비 연간 1회로 보장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시면 이 특별약관에서 뭐라고 났죠? 급여 특정 수면 검사, 수면 다원 그리고 다중 수면 잠복기 이런 거는 연간 1회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급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급하는 보험의 50%만 지급을 합니다. 한국 10명 중 4명은 수면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 20만원씩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그래서 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 정신장애 이런 걸로 A, B 진단급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면장애, 과다, 네, 그리고 뭐 비전형, 신경성 식욕부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로 진단비가 경증은 20만원, 좀 더 심각해지면 중증으로도 100만원 여성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보험금 지급 사유에 스트레스 관련 질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성 발작성 현기증, 위궤양 12이상, 네, 이런 여러 가지, 예, A 경증이죠. 그리고 이제 중증 같은 경우는 메디에르병,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나오면 20만원 받고 100만원 받고 중복해서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심리상담 지원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진단비도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심리상담 받으면 5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식사장애 입원 치료 치료비까지 같이 나왔고요. 우리가 또 여기 보신 뭐죠? 제왕절개하면 켈로이드, 예, 그리고 갑상선 켈로이드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흉터에 민감한 여성을 위한 뷰티 미용이에요. 그래서 제왕절개하면 그리고 켈로이드 포함해서 일단은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왕절개 수술 시에 여기 보시면 대성 흉터 켈로이드 포함 진단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수술 후에 흉터 켈로이드 포함해서 100만원을 또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죠. 여성 질환 치유 패키지예요. 상해 흉터암 복원 수술비,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 후에 켈로이드 진단비, 유방 절제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뷰티 부분도 갑상선암 수술 후 제왕절개 수술 후에 비대성 흉터, 그래서 켈로이드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보험의 특별약관은요. 켈로이드, 그래서 수술 회당 지급을 받아요. 그래서 갑상선이나 제왕절개, 우리가 첫째 제왕절개 났으면 둘째, 셋째도 제왕절개로 났거든요. 근데 제왕절개 할 때마다, 켈로이드 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는 출산이에요. 오늘의 제목이죠. 출산. 개발 배경은 금융위를 설득해 임신과 출산도 보험 영역으로 확보가 되었어요. 자, 임신과 출산은 금융위를 설득해서 이거는 사고도 아니다. 우리 보장성 보험은 상해 사고든 질병 사고든 보장을 해주는데 임신 출산은 이게 사고냐 아니냐 분쟁의 여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리포트에는 국내외 임신 출산 관련 보험 상품이 현황 및 과제로 포커스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 보험사들은 통상적인 임신 출산 비용은 보장은 안 해줘요. 물론 제왕절개로 인해서 뭐 수술비, 질병 수술비는 DB손해보험, 그리고 종수술비는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임신 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해, 생명보험 약관들이 종수습에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업계 최초로 한화손해보험에서 임신, 출산 비용으로 보험 영역으로 도입이 되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출산 시에 100만원 지급이 돼요. 네, 자연이든 재앙절개든. 둘째 출산 시에는 300만원 지급이 되고요. 셋째 출산 시에는 무려 500만원. 그래서 저처럼 다둥이 아빠다.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다. 그 무려 900만원. 거기서 재앙절개하고 켈로이드를 했다. 그러면은 무려 1000만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산지원금 세부 보장 각 보시면 첫째 출산 시에 100만원 나오고요. 둘째는 300, 셋째는 500. 만약에 쌍둥이다. 첫째, 두 번째 같이 들어요. 그래서 무려 400만원이 셋째까지 쌍둥이 난 경우 있잖아요. 그 무려 900만원 나오고요. 거기서 재앙절개 났다. 100만원 더 들여서 1000만원 보장을 한 방에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1년 동안은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첫째 낳는데 가입 때, 네, 현재 임신 중일 때, 그리고 첫째 둘째가 나왔을 때도 가입은 가능해요.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면책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면책인데 내가 첫째가 낳았다, 내 보험 가입을 했다, 내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 그 두 번째 300을 주냐, 그건 아니에요. 가입하고 나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첫째 둘째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보험가입 이후에 첫째가 낳기 때문에 지금 둘째가 임신 중이어도 첫 번째로 간주가 된다. 내가 둘째까지 임신했어. 내가 세 번째를 낳을 예정이야. 하나 손해보험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가입하고 애를 낳았으면 세 번째가 아니죠. 가입하고 나서 첫 번째로 출산으로 100만원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장 개시일은 첫 번째 출산 보험금 100만원이고요. 무조건 첫 번째가 100만원부터 순차적으로 100만원, 300, 500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계약 전에 이미 두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보장 개시 이후에는 한 명 더 출산해도 첫 번째로 된다. 내가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합산해서 400만원. 그리고 계약 이후에 임신했는데 보장개시 이전에 조산을 했어요. 면책기간이 1년이에요. 면책기간은 보험금을 못 받고요. 담보는 소멸하지 않고 이후에 출산하면 첫 번째로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앙절개, 요즘 재앙절개로 많이 낳잖아요. 재앙절개 시에는 수술 회당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 입원, 그래서 임신 및 출산의 정의, 임신 출산 및 사후기 대상 질병 코드, 그래서 입원비도 첫날부터 5만원씩, 그래서 질병 입원비에서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내가 임신했다, 재앙적이든 자음매도 임신했다, 그러면은 임신 출산에서 임신해서 입원비도 하루 첫날부터 계산해서 5만원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출산이에요. 자세히 약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장 개시, 출산한 경우 세부 보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으로 각각 최초 1회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습니다. 출산 지원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출산 아기가 두 명 이상 다태아 출산 경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보험금을 순서대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약관에 나와 있어요. 자,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지금 출산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출산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험계약일 이후에 출생한 출산만 출산으로 봅니다. 자, 이 특별약관의 두 번째 출산이라 함은 첫 번째 출산을 낳고 이후에 최초로 출산한 경우를 두 번째고요. 셋째는 두 번째 출산 이후에 최초로 출산한 경우를 세 번째 출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회사가 보험기간 중에 임신하여 보장개시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 출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 면책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이후에 출산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무효에 관한 사항. 면책기간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험 개시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 출산이 발생하더라도 무효로 하지 않고 보장 개시 이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드립니다. 자, 1년간 면책인데 1년 전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 특약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애를 낳았을 때는 보험금을 첫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재앙절개. 다음은 재앙절개예요. 자, 재앙절개 수습이 일단 보험금 지급 사유는 약간 보험금 지급 사유는 회사가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 그래서 보장 개시에서 정한 보장 개시 이후에 재앙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회당 지급해 준다. 최초 1회가 아니고요. 수술 회당 재앙적인 한번 했다 나가고 두 번째 했다 세 번째 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유예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뭐 고의로 피보험자가 해친 경우 여러 가지 이거는 다 다른 보험사도 보통 약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패스. 자, 다음에는 질병 입원비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임신 출산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임신된 출산을 제외한 질병 또는 보장개시 이후에 진단 확정된 임신 출산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입원 일당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 그 질병 입원비 그래서 임신 출산은 상해가 아니고 질병 입원비에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질병 입원비 임신 출산을 포함한 지급일 수는 1회당 입원비를 180일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면책 기간은 뭐냐면요 1년 이내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에 관련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및 출산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입원한 경우는 1년이 지나야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면책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시그니처 3.0 국내 최초로 출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국내 최초 출산 지원금이 한화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출산지원금 세부 보장 각 1회 안으로 보험기간 중에 매 출산 시 첫 번째 출산 100만원, 두 번째 출산 300만원, 세 번째 출산 500만원, 그래서 최 3회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재앙절개 수술 시 회당 지급이 되고요. 재앙절개 수술 시에 회당 1회당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질병 입원비예요.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임신 출산해서 O코드로 했을 때는 보험금을 준다. 원래 손보는 거의 안 주고요. 생명보험에서 주는데요. 이번에 손해보험에서도 같이 임신 출산 관련해서도 입원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존의 암, 사대한 유사암 제외 출산 후 보장 강화 6종이죠. 출산 이후에 3대 질병 5년간 가입금액의 2배 그리고 기존 판매도 난임 진단비 난임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난임 치료비 난임으로 진단받고 인공 체외 수정한 경우 난임 치료 후에 산후관리지원금 난임 치료 이후에 출산한 경우도 기존 판매도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손해보험에서 미쳤습니다. 11월 1일 날 임신 출산한 관련한 출산 장려금 정신과 질환 진단비 그거 말고도 제가 그전에도 올려드렸지만 천천히 올려드릴 거예요. 뇌질환 질병 위장에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 40% 저렴한 간병인 입원 일당도 출시가 되었고 정말 하나손해보험은 11월달 풍성한 맛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저 보험왕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저 보험왕이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어떠세요? 오늘 국내 최초로 일단은 임신, 출산 장려 지원금이 100, 300, 500 그리고 시험관 아이 첫째 700, 둘째 1,100만 원, 거기다가 갑상선암 수술시에 국내 최초로 납입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입하고 1년 동안 면책이지만 1년 이후부터 일단은 출산하고 또 1년 동안은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보험료 10만 원 납입 예시시에 1년 120만 원을 안 내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보.